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파니입니다. 자, 오늘은 세븐일레븐 라퀴진 볼 함박 오므라이스. 자, 세븐일레븐이고요. 라퀴진 봄 함박 오므라이스. 라퀴진 볼 함박 오므라이스. 라퀴진이 뭔가요? 나도 몰라. 썸네일. 여러분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보이죠? 볼 함박이니까 함박 스테이크 뭐 이런 거겠죠? 이거 맛있어요? 저 처음 먹어봤어. 아니, 처음 먹어봐요. 자, 잘 먹겠습니다. 이따다키마스. 이따다키마스. 먹을게요. 이거 소스로 이렇게 부어서 먹는 건가? 소스가 이렇게 따로 들어있네요. 하니님 보면서 대리만족합니다. 물결표, 물결표 만나게 되세요. 맞다, 맞다. 이렇게 소스를 이렇게 얹어가지고 먹어볼게요. 이거 어떻게 찍먹을 해, 오므라이스를. 오므라이스 찍먹하던 게더 대단하네요. 너무 카메라가 멀리 있네. 별과 인연님, 또 100쿠키 감사합니다. 와, 너무 고맙습니다. 됐다. 화끈하게 맛있게 드세요. 아, 감사합니다. 오이씨. 계란이 조금 얇긴 해. 아닌가? 원래 이 정도 두께인가? 근데 소스도 맛있고 다 맛있네요. 아니, 볶음밥도 막 그냥 파는 거랑 비슷해. 야채도 꽤 골고루 들어있고요. 햄도 들어있고 잘돼 있네. 요거 잘돼 있네요. 우리 김철민님 또 어서 와요. 칼로리 높아요? 칼로리가 높다. 많단가? 오이 데스가? 저도 세븐일레븐이 조금 멀리 있어가지고 미리 사왔어요. 저 오늘 9시 넘어서 켰는데요. 일찍? 그죠? 괜찮네. 나쁘지 않아.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동안은 GS25 편의점 것만 먹었는데, 여기 세븐일레븐도 괜찮네요. 좋아, 좋아. 요즘에 일본어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니혼고 벤쿄 열심히 하자. 마스 벤쿄 시마스. 소스 여기 많어. 소스 좀 아껴 먹고 있긴 해. 하토 크리스탈은 상 곰방왕. 가격은 4,000원인데 이건 뭐 할인 카드나 뭐 이런 거 멤버십 카드 이런 거잘 이용해갖고 저렴하게 사야 돼요. 안 그러면 조금 비싼가? 근데 GS도 가격은 비슷해. 4,000원. 태국에 세븐일레븐 많은데 스테이크 본 중에 파티는 드시는 스테이크 처음 보네요. 귀걸이 이거 예쁘다. 사람들이 다 예쁘다고 하네요. 이거 4,000원이요. 요생, 요생. 몰라. 몰라. 숫자 배우고 있는데 까먹었어. 이거 저녁이냐고요?
저녁인가? 저녁인 것 같아요. 저녁. 그러게, 이거 약간 찍먹같이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 이거 찍먹해야 될것 같아, 이렇게. 찍먹할게요. 감자같이 생긴 거, 이거는 함박, 그런 거, 미트볼 같은 거? 함박 스테이크? 미트볼? 야매때 일상생활 가능한가요? 일상생활 가능하신가요? 아싸뿅, 한방 먹었다. 이거 알도 먹어볼게요. 맞네, 미트볼 약간 이런 거. 이렇게 빅 사이즈가 어디 있어? 안 그래요? 씨는 스타일, 하니 씨는 스타일 유지에 특별한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스타일 유지? 없습니다. 이해? 아리마생. 스타일 후, 유지 아리마생. 맞죠? 없습니다. 아리마생. 다 먹을 수 있어요. 오이 피클. 후시가 없어요. 히메컷 알죠? 앞에는 단발, 뒤에는 긴 머리. 밥이 그냥 1인분, 딱 1인분이죠, 그냥. 아, 내가 조명을 앞에 해놔가지고 그래. 나중에 이건 유튜브로 보시면 유튜브로는 선명하게 나와요. 파니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고요? 일본어 저거 번역 잘못된 것 같은데? 제자? 와타시와 센세 됐을까? 제자? 김철민님 태국에 계시구나. 우와. 앨리스님 어서와요. 이거 볶음 김치. 이거는 볶음 김치네요. 아, 결국에 단발로 김민정님은 히메컷 잘안 어울리는 사람은 안 어울리나 보다. 편도예요? 편도가 뭐지? 아, 히포님은 유럽에 가실 생각이세요? 뭐 외국어를 일단 기본적으로 하시나 보다. 그죠?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언어인데. 아, 말랐다는 얘기인가 보다. 운동하지 않고, 그죠? 타고난 거. 타고난 것입니다. 편도가 편의점 도시락이야? 깜짝 놀랐다. 약간 그죠 이거 미트볼? 아, 눈에 뭐 들어왔어.
솔직히 이거 미트볼은 고기보다는 약간 밀가루? 약간 뭔지 알죠? 이렇게 뭉쳐서 만드는 거잖아요. 고기가 막, 고기 같다 이런 느낌보다는 밀가루나 약간 무슨 이런, 그죠? 고기 약간 느낌 좀 약해. 이거 아까 락퀴진 볼 함박 도시락이요. 뻑뻑해 보여요? 아닌데? 이게 뻑뻑해. 요 미트볼이 뻑뻑해요. 아, 우리 이거는 찐뽕. 찐빵이하고 찐뽕이가 드리는 선물입니다. 고기 사 드세요. 아, 우리 찐뽕이가 또 10개 고맙다. 땡큐, 땡큐. 저는 원래 칼로리 생각 안 하고 먹어요. 살이 원래 잘안 찌는 편이라 칼로리 생각 안 하고 먹어요. 애초에 양이 많지 않아요. 3번 미트볼보다 더 맛이 없어. 3번 미트볼은 그냥 고기 같다는 느낌 드는데 얘는 쫄깃쫄깃해, 뭔가. 파님 미스는 스승입니다. 뭔지 모르겠어, 어떡해. 내가 왜 스승이 된 거지? 또시테 됐을까? 또시테 아차씨가 센세 됐을까? 응. 도시락 중에 추천하는 거야? 저는 그때그때 그냥 이렇게 쭉 보면서 끌리는 걸 먹어가지고 딱히 추천할 건 없어요. 거기서 거기에요. 아, 젤라틴. 이 야채가 많아서 좋아. 이 오므라이스가 만약에 되게 막 야채도 거의 없고 흰밥 같고 그냥 야채가 없었으면 별로일 텐데 당근 같은 경우도 크게 있고 안에 볶음밥 자체도 생각보다 야채가 많이 들어있어요. 막 초록 색깔, 주황 색깔, 또 햄, 이거 뭐 햄같이 생긴 것도 들어있고 생각보다 괜찮아. 햄별나라님 어서와요. 카일님 안녕하세요. 몇 시까지 하실 건가요? 아마도 1시나 2시? 햄버거라니 그러시구나. 오므라이스는 김치랑 먹어야 맛있어요? 방송 시간이 고정되어 있진 않아서 알람 해놓고 들어오시면 되세요. 보통 9시에서 10시 사이인데 제가 이번 주부터 시간을 바꾸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카카오를 9시에 켜서 피아노를 쳤고요. 그다음에 10시 반 정도에 유튜브를 켰어요. 당분간은 좀 이렇게 시간을 좀 조절해가면서 방송 킬게요. 알림을 꼭 켜주세요. 유니님 어서와요. 소스를 내가 남겼어. 아, 이걸로 소스 찍어 먹어야 되는구나. 내가 지금 밥에다가만 소스를 뿌리고 있었네. 은하수님 안녕하세요. 아, 도냥도냥님 카카오 알람 다 꺼졌나 보다. 아, 진동이야 잘했어. 엠블랙은 안 좋아해요.
윤두준을 좋아하지. 아, 세장이 안녕. 밥도둑님 어서와요. 요즘엔 편의점 도시락들이 상향 평준화 돼가지고 다잘 나오네. 세븐일레븐도 괜찮고 다 괜찮네요. 사프란드님 어서오세요. 아주 갈아탈 만한 사람을 못 만났어. 아, 배고프세요? 오늘 화장 조금, 네, 좀 다르게 해봤어요. 이건 세븐일레븐이요. 웨이브 넣는 게 훨씬 나아요? 허! 그래서 요즘에 좀 자주 넣으려고 하긴 해요. 한솥 도시락은 한번 먹어봤어요. 웨이브 너무 많이 하면 상하죠. 광고 뜰게요. 광고. 됐다. 피아노는 이제 카카오에서만 치려고 피아노 들으실 분들은 카카오에서만 쳐요. 아까 전에 카카오에서만 방송 키고 피아노 치고 지금 유튜브까지 같이 튼 거예요. 요즘에는 진짜 한국 편의점도 잘 나와서 그쵸? 괜찮아요. 종류도 어마어마해졌죠? 맞아요. 뒤에 나눠 가자고요. 세븐일레븐 그러게. 원래 본산 그건 어디예요? 일본 건가요? 한국 건가요? 한국 건가? 롯데인가? 뭐지? 뒤에 나무는 인테리어용 가짜 나무고요. 아, 롯데 일본 거예요? 미국 거라고요? 세븐일레븐이? 진짜? 처음 들었어요, 미국은. 미국에도 있나? 12월 일본 꽃 구타. 제대로 꽃. 그건 뭐야? 꽃 구타 제대로 코 동영상 먹고 활용도까지 자고 안 씁니다 시리즈 기대하고 있습니다. 뭔지 모르겠어. 무즈가씨. 아, 롯데는 좀 애매해요? 그러네요. 세븐일레븐은 미국이라고요? 씨유가 국산일걸? 씨유 편의점이 아마 국산일걸요?
그죠. 원래 무슨 보강 보 뭐지? 보강인가? 무슨 국산이었는데 CU는? 챔피언 안녕. 이거 왼손이야. 아, 오른손? 남자친구 없는 척 하려고 잠깐 바꿔 낀 거겠지. 도시락 먹는데 한 20분 걸렸네요. 깨끗하게 잘 먹었습니다. 클리어. 이것 좀 치우고 올게요. 잘 먹었습니다.